자, 수능 암작기 12단원의 1번. 얘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거야. Flexibility 해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가져라. 나 자신에 대한 유연성을.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지. 초등학교 1, 2, 3, 4, 5학년 때까지는 이천초에서 다니다가 갑자기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돼. 이러한 그큰 변화가 있을 때, 아, 내가 또 새로운 데 가서 어떻게 친구를 또 새로 사귀게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depression, 어떤 그 concern,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 그치? 근데 조금 유연성을 가지면, 아, 그래, 뭐 새로운 친구를 더 사귀면 뭐 더, 많은 친구를 알게 될수 있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유연성을 가지게 되면 좀 우울함도 좀 줄어들고 걱정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내가 이 집에서 한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 그랬을 때 느껴지는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아, 여기서의 내 인생이 30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또딴 데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그 걱정, 우울감 이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그래서 살펴보자. 자, acceptance of change will better able to enable you to roll with the punches and tolerate the fickle nature of fate. 자, 변화에 대해서 acceptance 받아들이는 것, 즉 수용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해줄 거야. 너를 모아도록 하니까 roll with the punches. 즉 얘는 지금 힘든 상황을 적응하다라가 roll with the punches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복싱에서 나온 건데 펀치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roll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 잘 이렇게 대처하고 적응하다에서 온 거야.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뭐가 변화에 대해서 acceptance 받아들이는 것, 즉 수용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 to tolerate 견디도록 하게 해주더라. 뭐를? fickle nature of fate 운명의 페이트, 운명의 어떤 본질. 근데 운명의 본질이라는 건 우리 운명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 그치? fickle, 변덕적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에 잘 tolerate, 견디도록 하게 해주더라. 근데 conversely, 정반대로 그러면 변화를 수용을 잘 못하는 그런 거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요 접속사 중요하겠네. 그래서 정반대로 얘는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왔으니까,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요런 의미가 되겠네, 그치? 근데 요 다음 문장이 조금 길어. 그래서, 봐봐. 자, the more reliant you are on things staying as they are. 해서, 좀더 reliant, 의존할수록. 뭐에? you are on things. 여기서 things는 이제 상황인데, 상황에 더 의존할수록.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staying as they are. 그 상황이 있는 그대로 staying 계속 머무르는 그 상황에 너가 계속 그 있으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상황에 more reliant 의존할수록. 그냥 네가 있는 상황에 의존할수록 the more you are at risk of depression. 그 우울감의 risk 위험이 more 좀더 있더라. 우울감의 위험이 좀더 있어. 만약에 너가 lose 잃는다면 말이야. 어떤 뭐 person 사람을 잃는다면. 근데 어떤 사람이야? to whom에서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지. you are most attached. attach 하면 너가 이제 애착을 끌단데 너가 애착이 be attached 하니까 끌려져 진. 즉, 너가 좋아했던 그런 사람을 너가 만약에 잃는다면 말이야. 그 다음에 또는 move, 이동한다면, from the place, 장소로부터 이동한다면. 근데 어떤 장소니? 얘도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You must identify, 너가 가장 동일시하는 장소로부터 이동한다면. 너가 가장 동일시하는 장소,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서 30년 살았어.
그러면 이 집은 곧 나야. 이 집에서의 생활이 곧 나의 인생이야. 이런 식의 나와 가장 아이덴티파이 했던 그런 장소로부터 이동을 할 때, 좀더 우울감에 빠지기 쉽더라. 어떨수록 너가 있는 상황에 계속 의존을 할수록 말이야. 그 얘기. 자, 그러면서, 방금 전에 요 문장, 내가 지금 요 빨갛게 밑줄 친 부분들 잘 한번 봐두고, 자, 그러면서, A man's ego or sense of self must conform himself to unfolding realities. 해서 어떤 한 사람의 자아는 또는 어떤 자아감은 must conform, 순응해야 해.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순응해야 해? Unfolding, fold는 이렇게 접는 거잖아, 그치? 근데 unfold는 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펼쳐지는 realities, 현실에 순응을 해야 해. 나 스스로는 순응해야 한다. 잘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한다. 그 말이지. Even if 비록 그 현실이 realities가 unexpected, 예상 그 unexpected 하니까 예상된 게 아니고 예상이 안 될지라도 말이야.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winning a large sum of money in a lottery or later life grandparenthood can be as stressful and identity changing as selling the home your children grow up in. 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 앞에 이 주어가 뭐냐면 아주 상당한 변화야.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변화. 예를 들면 열람하는 그 로또에서 열람하는 돈에 당첨이 되는 것 또는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later life 인생의 그 말년 이런 것들은 can be as stressful as 뭐뭐만큼 뭐뭐한 이란 거잖아, 그치? 근데 집을 파는 것만큼 근데 어떤 집이냐면 너의 아이들이 계속 그인 안에서 자라왔던 집 있잖아. 그 집을 파는 것만큼이나 아이덴티티 체인징 정체성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스트레스풀 아주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될 수가 있어. 이러한 그 변화는. 근데 man 남자들은 근데 어떤 남자들은 score high on measures of adaptability and ego flexibility are at lower risk of depression as they age. 해서 남자들은 근데 어떤 남자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남자들이야. 뭐에 있어서 adaptability 적응성이라든지 ego flexibility 어떤 자아의 유연성의 measures 측정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남자들은 이제 얘가 동사. 그래서 lower risk of depression. 그 우울감의 위험이 lower 더 낫더라. As they age 그들이 나이 들면서 말이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They are able to adjust to changes with less disruption to their happiness. Pride and sense of purpose in life. 그들은 아까 그 높은 점수를 즉 유연성이 많은 그런 아이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adjust 적응할 수 있더라 변화에. 근데 뭐와 함께 더 적은 붕괴와 함께 그들의 행복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목적 의식 이런 것들에 더 적은 붕괴와 함께 변화에 잘더 적응을 할수 있더라. 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단어에다가 이런 식의 표시해 놓은 것들 있지? 이런 단어들 꼭 반의어라든지 동의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봐둬야 돼. 지금 보면 이게 뭐 나아진 거, 더 적은 거,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거,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 뭐 이런 것들 잘 봐두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older men who have been able to develop flexibility are able to maintain a more positive perspective. 해서 좀더 나이 든 남성들은 근데 어떤 남성들은 그 유연성을 잘
발전시켜 올수 있었던 그러한 남성들은 able to maintain,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더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네. 자, 그래서 여기에 단어들, 알맞은 단어들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더 플러스 비교급 문장, 구문 잘 봐두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것도 두 번씩 나왔으니까 잘 한번 봐두고, 자, 여기까지.